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왜? 무슨 일인데 그래? 오빠. 미국 간다고 이야기했어? 오빠 알고 있었어? 김찬아 서울 가는 것도? 서울을 왜? 엄마 때문에? 네. 저녁 먹고 아빠 오면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쉽게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. 네. 그게 다야? 집 나간다잖아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내야지. 서울이 옆 동네냐고, 미국의 애들 장난이냐고, 아, 뭔 소리냐고 화내야지.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제가 얘기할게요. 너도 내려가 있어. 혜준아. 사나가 이야기 잘할 거야. 사나 말은 또 잘 듣잖아. 네.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해? 그래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하려고 내려왔잖아. 그건 통보 아니야? 결정하기 전에 우리한테도 물어봤어야지. 그게 가족이잖아. 물어볼 생각도 못했지? 진짜 가족은 따로 있으니까. 우린 가족 아니니까. 왜 또 그 얘기야? 가족이 아니니까 물어볼 생각도 못한 거잖아. 넌 지금 우리 안중에도 없잖아. 네가 가면 난 어떨지, 우리 아빠는 어떨지 생각도 못했지? 넌 네 동생이랑 엄마만 생각했지? 그러면 안 돼? 내가 내 동생이랑 엄마 책임지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? 내년이면 나도 강혜준도 스물이야. 당연히 책임질 것들도 더 늘어나는 거라고. 알겠어.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우린 없다는 거잖아. 알아들었다고. 워크하는데. 아, 워크하는데. 야, 주호이. 야, 문 열어봐라. 밥 안 물 거야.